어떤 마음씨 나쁜 사람이 혼자서 허적한 산길을 가다가 며칠 굶은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며칠 굶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공격할 태세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 안 된다. 너 같은 놈은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그랬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의 더 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지옥에 가도 좋은데 저 호랑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회개시켜 주셔서 천당에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잠시 후에 호랑이가 이렇게 공격의 태세를 취했다가 손을 모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됐다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해꾸지 않을 거지 하고 가서 가만히 뭘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3일 동안 굶었는데 좋은 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가 반응이 어디 좋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시골에 가면 포도나무 밭들이 있잖아요. 포도나무 밭이 있는데, 이제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그 농부가 말이죠. 포도나무 묘목을 심을 게, 그 묘목을 심을 때 포도나무 묘목, 그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심어서 자라가지고 잘 풀에 이 저 가지가 병이 들고, 그리고 포도가 하나도 열리질 않고 그 땀만 소비하고 그런 허망한 것을 기대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진 않아요. 포도나무 묘목을 심을 때는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그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이렇게 잘 붙어서 왕성한 그런 성장 후에 거기에 많은 포도 열매가 송이가 달려서 충만한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묘목을 심게 됩니다. 그 포도나무의 그 농부의 그 농부가 포도나무 묘목을 심을 때는 그 포도나무의 운명이 아주 비관적이고 그 슬픈 저주스러운 운명이 아니고 아주 희망적이고 밝은 그런 운명으로 약속 속에서 그걸 심게 돼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운명은 참 미래가 밝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성장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 지면 안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실현해서 의로운 인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의로운 인간, 도덕적인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그것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자신의 실현을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세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요즘에도 시중에 나가면 책방에 있습니다만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큼직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하루 읽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양식이 있어요. 마음의 양식이 되는 글들이 톨스토이가 그 역작, 평생 하나의 그 역작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 책이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제 자신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을 한 챕터 한 챕터씩 읽고 또 묵상하면서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인생 독본을 읽고 이렇게 도를 닦을수록 이제 그 행동은 상당히 점잖아져요. 청소년인데도 아주 어른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얘기한 대로 군자와 같다. 그런데 군 모양은 그런데 내면에는 계속해서 강렬한 충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대와는 다른 그러한 것들이 내면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도를 닦을수록 자꾸 이중적이 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보는 앞에서는 억제가 되는데 보지 못할 안된 데서는 그런 억압된 충동이 자꾸 그런 엉뚱한 면으로 터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그 수양을 통해서 의식 세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제가 되는데, 근데 밤마다 도를 닦으면 수련을 하면 할수록 밤마다 꿈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자는 시간에는 의식의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니까 이 무의식이 낮 시간에는 의식 속에 통제되어 있다가 의식이 그 족쇄가 풀리니까 밤에는 그게 무의식이 그대로 활동을 해요. 낮 시간에 통제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 꿈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꿈은 제가 저 자신을 억압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소외시키는 것들이 밤 시간에 자꾸 일어나서 활동하는 하나의 그 활동의 그림자 또는 하나의 그림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저에게 자꾸 꿈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꿈은 하나의 저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어떤 메시지냐? 제가 진정 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들을 제가 자꾸 억제한다는 겁니다. 억제하고 많이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제가 그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제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꿈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분노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화난 개와 같은 언어 또 새의 언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외국어를 꽤 많이 해요. 외국어를 몇 개 하느냐 물어보면 한 8개 한다고 그래요. 한국말 하지요. 그 다음 영어 조금 하지요. 독일어 조금 하지요. 헬라어 조금 하지요. 히브리어 조금 하지요. 레티노 읽을 정도로 하지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하는 게 좀 더 새의 언어를 그 다음에 분노의 언어, 꿈의 언어. 그 때때로 거짓말, 때때로 참말도 아니면 11개 언어를. 알았어요. 제가 그 언어를 알아듣고부터 제가 그 꿈을 많이 이제 해답, 그 꿈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듣고 방향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그런 그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많이 억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빚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다 높은 이상은 있는데 그대로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나 장년이나 그런 갈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갈등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의 종말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말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스케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한 시간 가운데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에게도 우리와 같은 1년, 2년 뭐 그런 그 1세기, 2세기, 3세기 그런 시간 개념이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성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막 수만, 수사신 분으로서 많이 늙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 우주가 생겨났을 때도 영원 속에 계시고 지금도 영원 시간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시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살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어제 내가 하나님을 묵상 시간에 만났다 하면은 오늘 아침에 어제 만난 하나님의 경험은 어제지만은 하나님은 어제도 현재예요. 현재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이제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영혼 속에서 임명수가 임명수가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 어떤 일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때 속에서 무르익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을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이제 만들어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들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때라고 카이로스라고 이제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히라보로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때가 이 됨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때가 이 됨에 임영수의 고뇌의 문제 무거운 짐을 갖다가 해답을 주셨다.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는데 다 실패해버려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돼야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기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인으로 또 지도 거기 관리인으로 일했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지역으로 오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의 생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매 순간순간마다 형을 원망한다든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한다든지 하지 않고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 때가 돼서 완성된 어떤 사건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은 그거는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얘기를 해요. 그걸 요셉이 생애 속에서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런 체험이 요셉이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했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와 관련되어 있어요. 농부가 한 그루의 포도나무 묘목을 심으면서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그 때에 어떠한 그 완성된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갖고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때에 그것이 포도나무가 완성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간이 완성될 것이다. 나 개인의 삶도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것도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한 개인 영혼이 이 세상은 제일 불바다가 되고 몹쓸 세상이 되고 사탄이 지배하는데 그 가운데서 착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몇만 명만 나중에 종말 시간에 집게를 집어서 올리고 이 세상은 다 사탄의 세상으로 바꿔 놓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없는 인간의 삶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없는 그리고 육체가 없는 인간의 영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옛날 히랍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육체를 빠져나가야 인간이 자유롭게 된다 생각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리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 깨끗하다. 그래서 자꾸 이원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자꾸 발견이 됐어요. 과학의 세계가 자꾸 새로운 발전을 통해서 건강한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게 자꾸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 한 개인은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전체의 구원과 관련이 된다. 예배소서에도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로 통일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로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무릎을 꿇게 한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거와 관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임영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야. 비임으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 존재로 태어난 임영수는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미래는 아주 긍정적인 운명을 갖고 있다. 죄를 짓고 사탄의 밥이 돼서 이끌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아주 긍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제 인생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불바다가 될 거다. 그걸 또 자꾸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강조해요. 특히 부흥사들이 이제 6.25가 났는데 계시록에 흰말은 미국이고 노란 누룩말은 소련이고 말이죠. 이제 붙어서 드디어 계시록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물의 심판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심판은 불의 심판인데 그게 원자폭탄 수소폭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자꾸 공포를 줘요. 그때 이제 갈등이 무슨 갈등이냐 하면 그러면 왜 내가 공부해야 하나? 그러면 왜 내가 자기를 실현해야 하나? 그런 회의가 자꾸 들어요. 해답을 안 줘요. 그러면서 또 부흥사들이 와서 강조하는 건 뭐인가 하면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1등이 되고 어느 회사에 입사해서 됐고 자기 아들 자랑들을 자꾸 해요. 갈등이 느껴요. 그거 주님이 오셔서 불바다가 된다는데 자기 아들이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서 이 모습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개념, 무지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도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메시지가 해답을 주지 못하고 계속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고통만 주고 두려움만 주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 있었던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묶어놨지 복음의 진수가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 있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할 수 없어서 헤어지지 못해서 부부끼리 사는 것처럼 할 수 없어서 먹으면서 나가자니 뼈시간 수가 없고 있자니 의미가 없고 또 늘 갈등이 있고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은 아주 긍정적인 운명으로 규정되도록 마지막에는 그런 인간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규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그 운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데스티니. 그런데 그 독일어로 베슈팅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베슈팅맨. 그거는 규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규정했다. 완전히 규정했다. 결정되었다. 그런데 규정되었다, 결정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미래와 관련된 말입니다. 현재에 된 말이 아니고 규정된다. 임명수의 운명은 규정되는 운명이다. 근데 그것은 미래와 관련, 미래 속에서 규정되어진 것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운명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죄를 지으면 자꾸 낙심하고 제 의의로 다시 서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 되는 것 같다가 또 돌아오고 돌아오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실족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 이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선택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취소되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확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가 그 엄청난 은혜의 자리를 다 소멸시키고 파괴시킨 게 아니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니우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 진리는 저에게 상당한 삶의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오고 있어요. 인간의 어떠한 잘못과 실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건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의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끌어들일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제 운명이 베슈틴트되어 있다. 아주 긍정적인 운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새로움의 카이로스 그때에 나도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실현된 사람으로 실현된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으로 실현된 나로서 그때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하나의 그 미래에 되어질 하나의 운명의 과제입니다. 과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운명이 지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타락 이전이나 신라원 이전이나 이전에 다 같은 사건이 되어 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운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에 실패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실패입니다. 그 찬란한 운명, 그 아름다운 운명,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표와 고울은 그대로 있어요. 타락이구나, 타락하기 전이나 말게. 그건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말이죠. 그런 운명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뢰에 실패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신뢰에 실패한 인간의 모습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삶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길을, 그 긍정적인 운명을 다시 되찾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른 운명이다. 우리의 미래가 이른 미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다 자기가 감당하셔서 처리해 주시면서 새로운 운명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그 의도하신 운명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인간에게 운명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모습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불신을 극복하고 완전히 하나님 신뢰에 대해서 완전히 성취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 그래서 제가 밤에도 잠자리에 누워서 혹시 어떠한 그 좀 어두운 생각이 오다 보니 알 때는 하나님, 이제는 제 운명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과 주님 안에서 허용된 그런 운명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제가 이 밤을 자겠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을 꼭 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는 지금 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운명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운명 지어졌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완성된 그 운명의 사람으로 반드시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 미래가 항상 밝다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제가 이 세상에서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 할 것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건 신뢰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역경과 고난과 불면과 매맞음과 모욕이 있었는데도 절대로 하나님 신뢰를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에게 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의 하나님 신뢰를 우리의 이기심과 관련시켜요. 웰빙 내면은 있다, 신뢰하고, 조그만 고난이 있으면 없다, 신뢰를 포기하고, 전부 우리의 중심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넘어섰어요. 넘어서면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과 늘 자기를 일치시켜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내 앞에 전개된 것은 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생명의 열두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거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 운명이에요.
바울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 삶의 기술을 익혀가기 시작하면 하늘이 자꾸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실감한다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기도해도 자꾸 캄캄하고 자꾸 암시, 오감, 숨기고 아닌 척하면서 믿음의 생활하고 답답하고 열리지가 않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 대화의 문이 열리고 자꾸 비밀스러움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자꾸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미래가 자꾸 하늘이 자꾸 열려요. 기도할 때 그전엔 깜깜했는데, 그냥 깜깜하니까 자꾸 볼륨을 높여서 막 워밍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볼륨 높여서 막 워밍업을 한다고 열리는 건 아니에요. 감정만 뜨거워지지. 여러분들, 제가 이걸 찬양과 경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수준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격조 높은 거라고 보시는데, 어떤 데 가면요, 저 체육관 같은 데 가면 청소년들을 수천 명을 봐놓고, 이 암페아를 3천 이상 볼륨을 올려서 하면은 인간의 뇌신경이 전부 파괴돼요, 말이. 막 그렇게 올려놓고 막 2시간 동안 막 해요. 근데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만 있으면 좋은데, 또 마이크를 대고 어드레스팅이 있다고. 오, 주님이 오십니다. 기도합시다. 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거기다가 전자 기타, 또 신발, 이런 게 강대가 말이야. 전부 바 같아요. 오늘의 한국교회 오면 강대가 바 같아요. 정말. 북, 신발, 그리고 발을 이렇게 하면서 두드리고 말이죠.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 복잡한 것보다도 은근한 것, 신비스러운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이 자꾸 사람이 많아져요. 네. 자꾸 많아진다. 그런 데서 내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후배 목사가. 근데 그 모임에, 잠시 체육관에서 하는 그 모임에 오래전에 참석하고 와서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거기서 두 시간 후에 나오는 청소년들을 보니까 전부 헬렐리 하더래요. 너무 진액을 뺐어. 막 진액을 뺀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과 경배를 한국에서 요새 유행하는 아주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자꾸 승화시켜가야 돼요.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신앙적인 찬양과 경배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그것이 오히려 다른 데서 여러분들 하는 걸 보고 자꾸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흥분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 천안에 있는 어느 대학교인데, 기독교 대학교인데, 굉장히 큰 대학교예요. 거기 작년 2월에, 거기 6월에 이제 교수 수련회가 있어서 갔거든요. 근데 교수들 많았고, 거기 찬양팀이 와서 막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고, 막 또 기도하는데 막 앰프를 틀어놓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회에 앉은 그 사람은 한 눈 떠보니까 다른 짓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오오오 하면서 말이죠. 아, 이게 지금 문제다. 참 문제다. 네. 그리고 예배가 그 외국에 가면 말이죠. 예배가 왜 이민교회들, 조금 큰 교회들 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그 축도 후에는 좀 그 설교의 감동을 가지고 서로 서로 그 교회 안에서나 로비에서 뜰에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꼭 대화에 꽃이 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축도가 마치자마자 찬양팀이 또 올라와가지고 막 굉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 전에도 한 20분 동안 막 열기를 하다가 예배 프로그램 순서도 없어요. 도입 부분도 없어요. 하고 그냥 대부분 설교가 있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또 괭물 치고, 아, 이게 오늘 교회인가? 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인가? 뜨거운 열기는 있는데 말이죠. 감정은 자꾸 뚫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명한 신학적 이해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럴 때가.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면으로 영성국이 발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성국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되어가는지 모르지만 모든 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인가. 자꾸 사람들을 흥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찬양과 경배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늘을 열리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인도해가고 있는가. 그러면 막 시끄러운 노래만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조용하게 떼제 노래 같은 거는 떼제도 몇 번 갔댔지만 떼제 노래 같은 거는 신앙이 머릿속에 있다가 떼제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 자꾸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그 확신을 갖게 돼요. 제가 이 복음성가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영락교회에 있을 때다 그 복음성가를 각절 안 하게 했어요. 그 왜 찬양과 경배를 안 하느냐? 왜 그런 메뉴가 없느냐? 그 찬양과 경배는 내가 도입을 하면 복사판이니까 원판이 있는 교회에 소개해 줄 테니 거기 가라고. 거기 갔다가 또 그 교회에 다 가면 어떡하냐? 그거 다 가도 괜찮다고. 내 문제는 내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가 중요하지. 어느 교회 갔다 안 갔다. 내 교회만 나와야 된다. 난 그건 괜찮다. 얘기했어. 그런 것들 좀 생각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재션 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그냥 흥분시키는 걸 하지 말고 그리고 저녁 집회도 저녁 영성 집회도 그 끝나면은 대면 여기 올라와서 노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조금 생각할 시간들을 주라고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 조금 와서 밖에 나가서 찬바람 쐬고 공기를 쐬면서 들은 이야기를 음미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또 그 정력 집회 마치고 또 찬양과 경배로 막 내려올 필요는 없다고 봐. 그렇지 않아? 그러지 말고 조금 밖에 나가서 릴렉스하면서 정리하게 하고 노트하게 하고 대화 속에서 풀어가게 하고 그런 시간으로 조용히 이어지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도록. 그 찬양 예배 전에도 찬양과 경배했는데 끝나고 뭐 또 그렇게 워밍할 필요는 없잖아. 아, 그리고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은 조용한 백뮤직을 이용해서 명상음악 묵상음악 속에서 묵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늘이 열리는 것과 관련하는데 근데 괭문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고 많은 설교는 있는데 하늘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복 받는다. 예수님이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그런 메시지들은 많은데 사회에 대한 요령의 문제는 자꾸 열려주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림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성의 차원을 말이죠. 세속적인 차원이 되면 안 돼요. 성공하는 요령. 뭐 출세하는 요령 물론 여러분들이 잘 자기를 실현해서 속골이는 안 돼도 닭대가리는 다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fulfillment, self-realization이 아니고 fulfillment 되어가면서 해방되고 자유하는 인간이 되어가고 통합적인 인간이 되어가면서 그 전에 교사로 있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교사의 생활이 새로운 의미의 장을 어제 저녁에 얘기했지만 성령에 의한 새로운 장 새로운 의미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의사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도 자꾸 신앙 생활 잘해서 병원만 늙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영성이 자꾸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목표가 달라지고 그리고 거기가 성령에 의한 장으로 바뀌고 그리고 의사 삶이 새로운 차원에서 가치를 발견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돼. 그게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거. 하늘이 자꾸 열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갈 때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신뢰가 불가능해. 왜냐하면 하늘이 열려야 자꾸 현실에서 그게 컨빅션이 되거든. 앱솔루트는 없어 신앙의 절대. 여러분들 여기 이 책에도 첫 장에 그런 얘기 챕터 1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케빈 오프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학자가
항상 윤리학을 공부하고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결론을 낸 건 뭐예요? 저 카카파에 가서 마더 테레사 밑에 가서 그분이 갖고 있는 뭔가 인생에 대한 확고부동한 것을 나한테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왔어요. 와서 그 다음 그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더 테레사를 만났어. 그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온 목적이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뭔가 확고한 것을 좀 잡으면 좋겠다. 항상 확실한 것을 좀 나에게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테레사 자매에는 확실한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확실한 거 절대적인 건 한순간에도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써 이 앱솔루트가 되면 독선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영성적 경험이 자꾸 컨빅션이 돼야 돼요. 컨빅션 위에 또 컨빅션, 컨빅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신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뢰를 배워가면서 신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운명 지어진 그의 삶으로 자꾸 우리를 나아가게 돼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에게 자꾸 그걸 맡겨. 제가 우리 모세거래에 아침 묵상, 정오 묵상이 있어요. 저녁에는 다양한 우리 모임이 있어요. 근데 아침 묵상은 그 묵상집을 가지고 개인 묵상, 정오 묵상도 개인 묵상이에요. 주로 중보기도를 하고 나는데 묵상할 때마다 제가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이 묵상할 때 내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또 진리를 뽑아내서 내가 나를 감동시켜서 뜨겁게 할까. 처음에 묵상할 때는 그랬는데 그것이 묵상 속에서 많이 바뀌고 경험을 하고 컨빅션이 의해서 수정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나에게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당신께서 성령으로 이 침묵의 묵상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나이다. 전적인 그분에 대한 신뢰 속에서 묵상 시간을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 묵상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열리게 돼요. 그전에는 회개를 하는데 하늘이 안 열려요. 왜 회개? 이 집회 가면은 부흥사들이 회개하세요 하면은 또 유치원 때부터 전목이 때부터 생각나는 걸 잘 읊어요. 그래도 구원에 시원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리고 컴닝한 것까지 회개를 했는데도 시원하지 않아요. 청소년 때 자위행위한 것도 나를 정죄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도 회개했는데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 가만 들어보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내중심이었어요. 두려움, 공포. 회개해야 잘 되게 되니까 축복받을 때. 그러니까 그 회개에 진정한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회개의 길을 바로 알게 되고 나서는 회개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운명 지어진 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구나 하더라고요. 요청. 그건 이제 10계명 중에 몇 계명과 관련된 게보다도 그걸 넘어서게 돼요. 그걸 넘어서게 돼요. 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근데 그 요청이 거의 자아중심을 빠져나오는 요청이에요. 자아를, 우리의 자아는 자꾸 하나님의 운명, 형상으로 운명 지어진 나의
방향으로 우리를 개방하게 못하게 자꾸 우리를 닫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그것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그 윤리적 차원도 넘어서게 되고 율법적인 것도 넘어서게 돼요. 내가 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떠날 때 아마 저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줄지 모를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제가 그 사례비를 받았다. 그 사례비를 받는데 받자마자 탁 오는 그 기도 가운데서 인스피레이션이 왔다. 근데 어떤 그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내 아내하고 광도에 가서 한번 몇 밤 며칠을 즐기겠다. 그래서 5 스타 호텔도 예약을 해놨다.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딱 받고 아침에 묵상하는데 자꾸 우리 형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형제가 생각난다. 그리고 그 형제 자녀들이 있는데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못 내서 상당히 어렵게 고민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다 하실 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 돈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 죄 아니에요. 그렇죠? 훔친 거 아니죠? 내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건데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과거 같으면 그 갈등을 슬쩍 얼버무리고 숨기고 교통사고 없이 잘 가게 해주세요. 광도에 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슬쩍 기도하는 게 그건 아주 피상적인 기도죠. 근데 그런 갈등에 가급적 피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정직하게 대면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갈등을 피하지 않고 대면을 하면서 그대로 보면서 아버지께서 제 계획을 제가 다 취소하더라도 이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갔을 때 제가 그것을 가지고 결단했다. 그 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순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오는 내면의 희열과 기쁨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아주 시시한 결단 같은데도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걸 깔아뭉개고 그리고 내 계획을 실현했다고 하면 그 죄는 아닌데 옛날 유대 바리새인들은 최종적으로 행동을 안 한 것, 안 했기 때문에 죄 십계명을 안 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동기는 어떻든지.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무런 죄가 아니지만 찝찝하고 영성이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하면 영성 훈련 뭐 밤낮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성이 살아나려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honest to life. 정직한 삶이 필요해요. 정직성이 있는 요구가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결단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자매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드립니다. 이걸 사용하십시오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희열, 그 다음에 오는 자유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운명 주어진 인간이 이 현실 속에서 자기의 라이프 시즌 속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운명 지어진 인간으로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아니고 풀필먼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한순간순간 우리에게 요청해오는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할렐루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풀필먼트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인격 형성은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아니고 풀필먼트가 돼요. 그 풀필먼트에 내 내면 깊이 나를 실현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분석을 해보면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은 자꾸 남과 비교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설정된 거라고 내면 깊이 그거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진정 자기가 되어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기 시작을 하면 내 진정한 나의 삶을 성취하는 데 가장 방해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얘기한 대로 거짓된 자아상을 넘어서서 진정한 나와 동행을 하는 삶이 시작이 될 때 그 동행 속에 주님이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포함이 돼요. 그전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을 하고 불렀다고 하면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내 인생의 출발이 10년 믿고 11년째 들어섰을 때는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기, 업그레이드 되었다. 10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10년이라는 갈등의 과정 속에서 오늘 때가 되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돼서 하나하나 또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고 생명이고 숨을 쉬고 있고 우리와 같이 사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어떠한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결단을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조금씩 조금씩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예 진짜구나. 이 약속이 진짜구나. 사실입니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